편견이 깨질 때 반전이 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편견이 깨질 때 반전이 온다.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와 이거 반전 쩔어 막 이런 얘기 할 때 우리가 다 믿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것에 그렇죠. 반대. 네네네.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견인 거죠. 앞부분에 그런 편견을 심어주고 그 뒤에는 그게 아니었어. 그렇죠. 이렇게 반전이 되는 게 그래서 그 편견에 대한 그 반전 이 편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 사람이 들어요. 절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일 거라고 믿게 해놓고 알고 봤더니 귀신이라거나. 그렇죠. 약간 어우 안돼 안돼 안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구나. 강제 스포하면 안 돼요. 아 근데 그거 너무 오래된 영화여서. 그렇지 지금까지 안 봤으면 어차피 안 봐. 네. 그럼 절름발이 얘기해도 돼요? 아 절름발이요? 다 알잖아. 네. 그거 뭐, 다 아는. 네, 그 서스펙트. 그렇지. 비. 그렇습니다. 어쨌든 편견 이 사람이 설마 아 그럴 리가 설마, 없어. 설마 비장애인일 리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믿게 해놓고 그렇죠. 이 사람이 그게 이제 편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편견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여자는 이럴 수 없었어. 이럴 수 없을 거야 했던 사람인데 완전 괴력의 어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게 깨질 때 반전이 온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콜링스에는 어떤 반전이 숨어 있었나요? 콜링스를 브랜드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기타만 딱 보면 어때요? 기타만 딱 보면요? 기타만 딱 보면 뭐 없어요. 너무 투박하죠 느낌이. 그렇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기타를 딱 쳐보면 누군가가 쳐주면 그렇죠. 우와 소리 대박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우와 80만짜리에서 저런 소리가 나와? 이렇게 생각 외관 보고 그렇죠. 외관 보고 이게 예. 반전인 거죠.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외관 네.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뭔가 화려하게 차려입지 않았지만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이 내공 있는 기품이 뿌락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아 이거 내가 연기시켰네? 여기 연기시켜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의를 대신해 주셨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뭔가 약간 그 추리닝 입고 땅 벌어온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의 내공. 네. 뭐 겉보기에는 그냥 뭐 캐주얼하고 그냥 그렇죠. 뭐 크게 화려하지 않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굉장한 사운드적인 내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네, 기타 콜링스였습니다. 네, 반전이 있는 기타 콜링스 리뷰 계속됩니다. 지난 시간에 드레드너 모델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OM2H 모델을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게 과연 그 알알이 살아있는 그 알이 굵고 선명한 콜링스의 사운드가 드레드넛과 OM 바디에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날지 어떻게 출력이 다를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소리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이게 소리가 더 좋다. 네. 네. 이게 왜냐면 해상도가 드레드넛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딱 모으니까 딱 모여서. 그 해상도 더 진해지지 않았을까? 좀 더 명료해진 느낌이 네. 나는데 왜냐면 대신에. 과한 느낌의 기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드레드넛도 전혀 과하거나 무겁거나 이런 그렇죠. 게 없어요. 밸런스가 진짜 칼 밸런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OM은 그 더 소리가 오밀조밀하게 네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돼 있지 않을까. 이게 그냥 예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밸런스를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드레드넛도 부담스럽지는 않았기 전혀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OM과 그 드레드넛의 바디 사이즈에서 오는 딱 그 정도의 느낌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같잖아요. 네, 가격 똑같습니다. 네. 570만 아니야 이게 더 비싸다. 이게 더 비싸네. 가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가격이 차이가 있네요. 549만원에 570만원이니까 21만원 할인가 기준 21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OM바디 쪽에 조금 더 매력 네, 포인트를 네.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격이 570만원으로 21만원 비싼 네, OM2H 기타 스펙 살펴볼게요. 스펙은 뭐 동일해요 다. 네네. 네. 네, Made in USA 100.5cm 전장 2.01kg의 무게 가지고 있고요. 98mm 두께, 9플랫 뒤뜰에 74mm로 전체적으로 컴팩트합니다. 오케스트라 모델, 쉐입에 시티카 스프루스, 탑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그리고 하이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내기에는 혼드라스 마호가니, 모디파이드 V 내기 올라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니켈, 웨이블리 16:1 기어비에 오픈 기어를 가지고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너 43mm, 지판은 에본입니다. 그리고 지판 공률이 혼합 공률을 가지고 있는데 혼합 공률이 보통 12인치, 16인치, 305mm, 406mm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데 14인치에서 26인치라는 듣도 보도 못한 혼합 공률이 나와서 356mm 반지름에서 660mm 반지름까지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그리고 니켈 실버, 미디움 프렛 올라가 있습니다. 자, 노통 브레이싱이라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통 브레이싱이 이제 이쪽에 요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원래는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 트러스로도 박혀 있는데 있잖아요. 원래 그 부분. 트러스로도 박혀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원래는 여기에 뭔가 하나 나무가 만져져요 중간에. 붙어 있죠 원래. 근데 얘는 이게 없어요. 그 경계를 지나면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노텅 브레이싱이라고 이쪽이 이렇게 비어 있어요. 혀가 없다라는 얘기죠. 노텅. 원래는 그 텅 브레이싱이 이쪽에 이제 딱 그 만지면은 네, 만지면 밑에 딱 만져지거든요? 나무가 만져지거든요. 그 텅 브레이싱이라는 게 이제 상판의 강도를 좀 보강하기 위한 시스템인 그렇죠. 건데. 근데 그게 대신에 상판의 강도를 올리는 장점이 있는 대신 상판의 울림을 약간 잡아먹는다. 이렇게 탁 잡고 그쵸? 있으니까. 그런 약간 뭐 그걸 극대화시켰다. 보완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도 있는데 그 텅을 빼면서 울림의 확장을 극대화시켰다. 극대화시켰다. 대신에 상판의 강도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상판 크랙이 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자기들 뭐... 판매를 하면서 한 번도 난 적이 없다라고 네. 자신있게 얘기를. 자신감을. 네. 네, 이렇게 OM2H 스펙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네. 두 개 중에 어느 게 본인 취향이세요? 취향? 네, 취향. 취향으로 했을 때는 사실 네. 지금 원래는 제가 드래든을 더 좋아해요. 네네네. 근데 요거 두 개 요만 놓고 봤을 때 요건 얘가 더 좋아요. 아 이게 더. 네. 알겠습니다. 왜요? 아니 저도 딱 그런 느낌이라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그 아기자기한 그런 사운드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저거 느낌이. 그 알이 굵은 베이직에 좀 충실한 느낌이었다면 맞아요. 이거는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살짝 줄어들고 약간의 배음들이 그러면서 약간의 그런 육즙들이 살짝 네. 빠져나온 느낌이 좀 맞아요. 있어요. 조금 사운드가 디테일해졌다. 맞아요. 대신에 크기 자체는 조금 작아졌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핑거 들어보세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좋네. 역시 남이 쳐줄 땐 제일 좋습니다. 좋다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약간 그 이런 느낌이라면 내가 쳐도 좋겠다. 이런 거. 남이 쳐줄 때 제일 좋은 기타긴 한데 이 정도면은 나도 뭐 기꺼이 치겠다 정도의 느낌이 되는 사운드였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소나기 내린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나기 내린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기타 좋네요. 기타 좋아요. 네,
이렇게 드레드넛과 약간의 사운드의 차별점이 있지만 어쨌든 같은 네, 맥락은 맞아. 유지하고 있어요. 약간 담백하고 쿨하고 하지만 그 아리 굵은 기본기의 해상도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네, 그런 이 사운드. 레인지는 좀 작아요, 확실히. 네. 근데 그 레인지가 작다는 게저 지난 시간에 네, 비해서 저거에 작다라는 거지. 예. 비해서지. 예.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있어서 레인지가 작은 사운드라고 아, 결코 그런 얘기할 사운드는 수 아니에요. 없죠. 예. 네. 아주 멋진 OM 바디만의 매력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확실히 구분이 돼서 좋네요. 네. 네. 네, 그럼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주평은 길드의 D55E 모델이었습니다. 밸런스의 끝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모델이었는데요. 여기 류마티스맨님, 이 친구는 탱커 힐러 딜러가 나뉘어 있는 게임이 아니라 자기 혼자 수집하고 장비 만들고 혼자 사냥하고 혼자 다 해먹는 다크소울이나 몬스터 헌터 같은 싱글 게임 같네요. 여담으로 요즘에는 길드나 클랜이 활성화된 게임들은 부산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지스타 같은 게임 행사 같은 곳에서 정모를 연다고 하네요. 최근 길드에 대한 정보를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줄평은 몬스터 헌터 월드의 캐치프레이즈인 사냥하라 이 살아 숨쉬는 돼지와 함께를 패러디한 연주하라 이 든든한 기타와 함께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우, 아 재밌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유바티스맨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요새 저희가 댓글 많이 달리잖아요 네. 사이트에. 근데 이 기타 밑에만 유독 유마티스맨님 단한 분만 딱한 명만 댓글을. 근데 한 이런 명밖에 없어. 게시물이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꽤 맞아요.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데 하나 있는데 하나가 강력해서 아, 그냥 넘어갈 좋네요. 수가 없는. 네, 네. 류마티스맨님, 네, 항상 네, 축하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선물 아니 저도 선물 명호씨부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콜린스 너야말로 UHD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4K 사운드.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말 해상도가 너무 좋아서 좋네요. 정말 모공까지 보이는 사운드라 부담스러울 만큼 너무 좋은 사운드예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 치면 정말 잘못 치는 게 티가 날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남이 쳐줄 때 좋은 기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면 남이 쳐줄 때 제일 좋은 기타긴 한데 요 정도 사운드라면 나도 좀 치면 좋겠다. 근데 내가 계속 치는 거 말고 남이 세번 치고 내가 한번 치면 그래서 남삼나일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한 줄평을. 네. 남삼나일이래. 네, 점수 몇 대면? 네, 8호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뭐냐 이게 8.5가 되는 이유가 가격 올라갔기 때문에 네, 같은 레벨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 사운드는 약간 조금 더 올라갔잖아요, 명음치 그죠? 취향이긴 한데 그래서 좀 찾아보자 뭐 생각을 해보자면 지난 시간이 8.5라면 이번 시간 한8.7 정도 되는 뭐그 느낌이라고 정도? 하네 보면 네. 될것 같네요. 저희 이거 하다가 나중에는 이 점수도 이제 더 남는 거예요? .5단위가 아니고 .1단위로 가자고 분명 얘기 나온다 아, 이거. 더 남을 것 같아. 네, 언젠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트레디셔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노텅 브레이싱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거기다가 토레파이드를 네. 올리면서 근데 이 토레파이드가 기본적으로 트레디셔널 원래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수입처에서 주문을 할때 토레파이드 옵션으로 옵션 주문을 한개한 거라고 더. 해요. 네. 그래서 좀더 빈티지 안 그래도 이 트레디셔널의 기조 자체가 좀더 빈티지하고 좀더 핸드메이드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와 제작 공법을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다가 토레파이드까지 올리면서 조금 더 에이징된 사운드를 아예 수입처에서 좀더 타겟팅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빈티지하고 좀더 자연스러운 그런 내추럴한 사운드. 명호 씨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아할 것 네, 그런 같아요. 트레디셔널 시리즈를 드레드넛 648만 원, OM 바디 660만 원, 적당한 가격대로 네, 잘 나온 콜링스 기타 다음 시간부터 트레디셔널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